이번 시간에는 백구, 흰 망아지가, 흰 망아지란 뜻이 되겠죠? 흰 백, 망아지 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망아지 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해보면, 말마, 글귀 구조 또는 구불 구자가 되겠습니다. 글귀를, 다시 말해서, 서당에 갈때 말을 타고 간다면, 망아지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망아지 구자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전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서당에 가는 경우는 집 가까이에 가기 때문에 굳이 큰 말을 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망아지 구자가 되겠습니다. 글귀를 다시 말해서 서당에 글을 배우기 위해서 말을 이용할 때는 망아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망아지 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삐친 별, 해 일입니다. 해가 떠 있는데 비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가 비치는데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를 쓴 부분은 피부가 희겠죠. 흰백입니다. 그래서 해 쪽에서 비치면 해를 가리게 되면 그 부분은 하얗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흰백, 망아지구, 말마, 글귀구. 서당에 갈 때에는 글귀를 공부하러 갈 때에는 말보다는 망아지를 타고 가는 것이 편리하다. 서당은 집 근처니까요. 망아지구, 흰백.